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함께하는 아침 3분 공감입니다. 건강한 주말 즐겁게 보내셨겠죠? 열심히 할 수 있을 때 온 힘을 다하고 용기 있게 내딛지 못하기 때문에 늘 두려운 것이고 시간의 주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바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에 스스로 살아가야 하는 오늘이기에 뜨거운 열망과 용기로서 오늘도 소중한 시간의 주인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아침에 함께하면 참 좋은 글. 오늘은요, 온 힘을 기울이다 입니다. 열심히 할 수 있을 때 온 힘을 다하십시오.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부족한 것입니다. 용기 있게 내딛지 못하기 때문에 늘 두려운 것입니다. 비우지 않기 때문에 늘 공허한 것입니다. 시간의 주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바쁜 것입니다. 만족을 알고 용기 있게 비우면 시간의 주인이 되는데 말입니다. 삶이 힘든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든 것입니다. 어려움에 빠지는 것도 이겨내는 것도 결국 자신입니다. 남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삶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에는 자신이 했던 말과 행동을 돌아보십시오. 항상 당신을 힘들게 한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글 구성 윤정근, 낭송 이운겸.